이 지도부는 조합원 입장에서 일제 총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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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 비전시티 대표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진과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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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 유젠시티 대표이사, 서희건설 상무이사는 지지분들에게 기반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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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물구역 재개발조합 관련자료 모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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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조합원 분양금 290억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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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과 유젠시티와 약속한 관리처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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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진과 관련한 신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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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 구조합장, 운영이사, 감사 5인방은 지수분들에게 기만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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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약속한 관리처분 반드시 진행하고 확장 분양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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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물구역 재개발조합 관련자를 모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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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조합원 분양금 290억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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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과 유젠시티와 약속한 관리처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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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진과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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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 상근이사, 구조합장, 운영이사, 감사 5인방은 지수분들에게 기만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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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약속한 관리처분 반드시 진행하고 확정 분양가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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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은 약속한 관리처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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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이 지도부는 조합원 입장에서 임재총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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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 유젠시티 추진이 지도부는 관련 자료 일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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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은 약속한 관리처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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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 유젠시티 서희건설 추진이 지도부는 조합원 분양금 290억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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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 유젠시티 대표이사, 서희건설 상무이사는 지주분들에게 기만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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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진과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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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 상근이사, 구조합장, 운영이사, 감사 5인방은 지주분들에게 기만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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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약속한 관리처분 반드시 진행하고 확정 분양가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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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 관련자들 모두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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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조합원 분양금 290억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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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과 유젠시티와 약속한 관리처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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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진과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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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 상근이사, 구조합장, 운영이사, 감사 5인방은 지주분들에게 기만행위 중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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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약속한 관리처분을 반드시 진행하고 확정 분양가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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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건설은 약속한 관리처분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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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하라!
추진위 지도부는 조합원 입장에서 인재총회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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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월교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 부산시티 대표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허와 관련한 진실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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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월교 재개발조합장과 상근이사, 부산시티 대표이사, 서희건설 상근이사는 지역분들에게 기만의 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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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에 출장했어. 너무 길은데. 너무 길은데. 너무 길은데. 시재정과에서 나와서 네, 여기서 담당이 누구시죠? 여기 두시장 네, 지역조합인 줄 알고 그럼 또 지역주택조합 우리는 재개발조합 그러면 이분들한테 돈을 받은 그 사람들도 재개발조합 임원들이야 그분들이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돈도 받고 재개발 진행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진행한 거예요? 그렇지. 똑같은 사람들이요? 조합 임원들이 미친놈들이야 거기 다 적혀있어요 이게 웃기는 거지 지금 거기 모델하우스 다 있어요? 모델하우스 걔들 홍보관이라고 알아요 홍보관이 있어요? 네 홍보관이 있어요 홍보관이 있어요? 창사 초등학교 부지 아파트에 아 그래 창사 초등학교? 부지 아파트 있잖아 이렇게 했어요 네 거기 있어 창사 초등학교 교육청 걔들이 임대해서 임대를 저거는 가졌어요 홍보관이
이분이 내용이 복잡해요. 저희들 그래서 다나와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주셨죠? 네. 예, 예. 어른 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이게 한 5년 됐어요. 지금 까야 돼요. 까야 돼요. 예, 너무 늦게 오픈돼가지고. 네. 예, 예. 이거를 하시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걸 다 주시고 그러고 나가. 줄여, 줄여. 아니 어떻게 줄여? 줄이면 또 줄인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팩트만 주십시오. 중요한 것만 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래에 팩트를 쓰시고. 네 개 그룹이 290억 날라간 거 맞소. 그거예요. 저걸로 들으면 기계가 와, 이거 참나. 예, 그럴 수밖에 없어. 30분에 이걸. 저희가 이거를 줄일래도 줄일 수가 없는 게 워낙 과정이 많아요. 아니 그 오늘 얘기하실 때 팩트만 얘기하시나. 알았어, 내가 줄여서 줄게. 이 공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 있어, 우리 줄인 거 있어.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우리 거 있어, 줄인 거. 우리 거 보내줄게. 경천로프 민년 살고 나온 거 아닌가. 아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어서 저희들 이게. 5년 전에 벌써 이게 부각이 됐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너무 늦었어요. 그때 반대해야죠. 저희 이주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건 또 틀리지. 안녕하십니까? 하층 351구역 우전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승부입니다. 오전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천영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1구역 재개발 조합 등 4개 집단에 의해서 공정분해에 되어진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에 대한 관련 내용을 오늘 대단히 어렵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하여 관련 자료는 태블릿에 일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관련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 등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억울하고 기가 막힌 내용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민과 언론 관계자님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직면한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합법을 가정한 위법적인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과 지역 주택 조합 같은 사업을 인하여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하층 351구역 우세지지 조합 사업은 35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이 주도 아래 위법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35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이 수년 동안 답보 상태임에 따라 지시 불만 해소와 자금 확보 등을 위한 위법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도성단 컨설팅 업자를 대행사로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2014년 12월 25일 35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를 통하여 하칭 351구역 유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후 재개발 조합과 유젠시티는 각각 고유변호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관련 기관에서 발급을 받고 본격적으로 조합 모집과 분양을 사용하는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위법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35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하칭 35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지역주민의 승인을 특한 후 35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주시청과 서울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 사실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상존해 둔 채 대한민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칭 351구역 유전시티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으로 승인된 곳에 두 종류의 위법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역주택조합 분양력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 5명은 뉴젠시티, 서희건설,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 원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임시총회에서 같은 3호 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안건 상정도 없이 밀실에서 자체 회의를 통하여 겸임하는 편법을 동원한 철저히 가면을 쓰고 천여명의 조합원을 기만한 채 분양금 약 290억 원 사용해 철저히 앞장서 왔습니다. 대행사로 참여한 뉴젠시티는 3호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과 업무 약정서를 체결한 불법을 합법을 가장 가운데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위 두 조직은 관련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사용률 80% 이상, 토지 사용 소유권 90% 이상 확보 등 향후 진행될 지역주택조합 설립가 및 사업 승인 기준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국공유지 포함하면 설립 인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인 과대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며 약 70억 이상은 조합원 분양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현대 등 국내 시공 능력 순위 10위권 내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여 곧 설립 인가가 완료되어 3, 4년 내에 입주까지 진행된다고 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사업이 일체 시작되지도 않은 가운데 서민들이 현혹할 만한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건립비용 약 21억을 조합원 분양금으로 지출 및 사용한 것은 물론 조합원 모집에 철저히 악용되었습니다. 또한 3호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 5명은 갇힌 3호 1구역 뉴젠시티 지역 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을 빙자한 자금 요청 시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심의와 지출 승인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진행 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분담금은 조합자금 등 5명의 승인하에 뉴젠시티로 119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업무 수임비도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주택법 등 사업 진행과 절차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약 94억을 뉴젠시티에서 사용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8월 16일 3호 1구역 재개발조합 지주분들에게 토지 사용 승량률도 비교하여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836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상공인회계법인 감사반 실사보고서를 보면 조합원 총 분양금 288.9억원 중 짧은 기간 동안 약 220억원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은 일제 진행된 것이 없으며 이 두 조직이 주체가 되어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의 피와 눈물의 분양금 약 290억원이 무자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조합원 최초 모집 계획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등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힘에 따라 3호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뉴젠시티 서희건설은 입법적으로 사용한 분양금 약 220억에 대한 실체를 철저히 숨기고 조합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사업 변경을 전환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업 무산에 따른 조합원 피해 예방 및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올려놓고 2015년 12월 19일 더빙 컨벤션에서 경호 업체까지 배치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논리로 조합원들로서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동의서를 받으면 물론 용역 업체를 동원하여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조합원 자격 및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강압적인 전제하에 대부분 조합원들은 동의서를 작성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잘 인지한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 전환 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100%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변경 시 뉴젠시티와 서희건설은 사업 전환에 따른 타당성과 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하였으며 특히 서희건설은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하여 3호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사업 추진에 대하여 소원 담당함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은 또다시
저들이 기반과 수체에 철저히 농락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센시티 대표이사,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상근이사 등 5명, 서진건설 상무이사, 추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삼아 KB 부동산 시탁사에 계약을 해지한 후 사무 1기업 재개발 정리 사업조합과 업무 약정서를 맺은 가운데 14차례에 걸쳐서 65억을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큰 조합원 분양금이 재개발 조합으로 대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추진위 지도부는 관련 전문가에 의한 공정 및 향후 분양금 회수를 위한 안정장치를 일체 대안 및 대책 없이 이 네 개 조직에 의해서 있을 수 없는 확정 분양가를 적용했다는 명분 아래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호 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상견이사는 우리 조합원들의 약속한 확정 분양가와 관련하여 지주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지에 의하면 사업 진행 시 분양가 상승과 관련하여 임시총회 의결로서 결정한 물론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양팍한 소임수를 통하여 재개발 지주분들과 지역주택조합 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조합 사업 전환 시 업무 약정서 체결 과정에서 일부 추진이 임원진도 향후 조합원 입장에서 회수 등 예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라 철저히 묵살되고 네 개 집단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이 진행되어 조합원들을 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위중함과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후 조합원 알권리 차원에서 세 개의 집단에게 지난 10월까지 내용 증명 및 관련 공문을 10차례 이상 발송을 하였으나 대단히 중요한 각종 회계자료와 조합원 연명부, 정관, 토지사용 승낙률, 토지사용 소유권, 감정평가 내역, 서위검수과 업무 진행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시간까지도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인원 현황 중 2015년 기상공인회계법인 감사반 자료에는 945명, 3호 1구역 재개발조합 약정서와 재개발조합 회의록에는 1041명으로 96명의 상이한 조합원 모집 인원이 확인되어 조합원 연명부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면서 일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합원 모집 인원을 풀리기 위하여 주택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주택 미달하는 조합원도 상당수 모집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3호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 5명이 승인하여 뉴센시티에 추출된 자료를 보면 마케팅 전문업체에 의해서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1792명 약 70억 이상이 지출된 조합원이 모집수단에 지출됨에 따라 약 750명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러한 이유를 알고 있기에 수차례 내용 증명과 공문을 통해서 요구한 조합 연명부를 일체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법에서 명확히 강조하고 있는 조합원의 알 권리에 대하여 철저히 배척한 물론 현재까지도 철저히 모세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관련 조직과 관련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고소장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조합원 약 300명의 이름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과 언론 관계자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한 위법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조직과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중한 처벌은 물론 조합원 분양금 약 290억 원을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는 저희와 같이 선량한 청주 시민들께서 합법을 가장한 위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저희 조합원 천용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청주시 관계부처와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조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재개발로 사업 전환하는 걸 다 동의를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때 동의를 해줬죠. 그게 돼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조합원 승계가 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낙대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 분양가를 저희가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제가 동의서를 냈습니다. 동의서 제출은 언제? 그게 이제 더빙 컨벤션에서 저희가 이제 2015년도 12월 19일 날 그 더빙 컨벤션 회의가 있었어요.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합원 분담금이나 분담금을 정상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이 그 부분을 그냥 묻히면서 어떤 우리 조합원들 권리나 분양권을 받기 위한 절차에 의해서 동의서를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대부분 조합원 입장인데 그런 마음이었죠. 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겠다. 사업이 가고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다 동의를 써뒀는데 저희가 비대위가 3월달에 구성이 되면서 7개월 동안 그 비납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일부 내용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있는 재개발 업체? 재개발 예. 그 쪽에서는 위원장님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동의서를 써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그쪽에서 이제 동의서 소득세 진행했다고 해서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개의 조직이 정상적으로 어떤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개발 쪽에서도 그 국토부 지리나 청주시 서울시 그 가치리에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정법이라든지 주택법에 명확하게 사업 실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죽이든지 죽이고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택으로 살리고 재개발 조합 어떤 그 하나 양자 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3.19 재개발 조합은 두 개를 올려놓고 진행했던 거죠. 결국은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그 재개발 조합으로 그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 아래 지금까지 저희 조합원들 청정이 편법을 쓴 거지 편법. 편법을 쓰고 운영했다는 거죠. 편법, 편법. 지금 그럼 동의서를 써줬고 동의서를 써주신 분들이 동의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민사상으로 돈을 받는. 네, 그 한 분이 소송해서 이제 100% 승소가 됐고요. 네. 일부 조합원님들도 그렇게서 지금 일부 좀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동의서를 써주신 분이 지금 1,000명 조합원 중에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정확하게 실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거의 한 600에서 700명 이상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동의서를 안 써줄 수가 없는 게 집집마다 두 사람씩 남자들이 왔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이거를 안 쓰면 앞으로 이 재건축 조합이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써야만 제가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뭐 합법도 아니고 남자들 둘이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걸 안 쓰면 너는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 써야 된다고 그래갖고 갔을 때 모르고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뭘 알아요? 저희들 조합원 대물장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조합원을 가입을 해서 계약금을 넣고 사업을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모두 다 동의서 써준 거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저희들이. 2년 4월달에 입주만 할 줄 알았지요. 금년 4월에는 입주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검찰 고발을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진행을 이제 민형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유 한 번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저희들 그 분양금 1,000명에 대한 분양금 290억을 하는 시키는 거하고 그다음 왜 이렇게 불법적인 사업이 진행됐는지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오후 11시부터 그 청주지방경찰청 집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3월 1일 재개발조합에서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도저히 그 누구나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사업 진행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 그 부동산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 논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데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제가 넣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일부이하죠?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인사도 지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317, 정확히 317명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하고 예. 행사 고소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언제 고소장을 언제 고소장은 저희가 10월 초에 진행이 됐고요. 10월 8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8일 정도에 청주지방검찰청 접수가 됐고 민사는 청주지방법원에 11월 초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소 대상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고소 대상은 공개해도 됩니까? 아, 해야지. 지금 재개발 3월 1주고요. 재개발 조합 그 조합자 포함해서 5명이고요. 그 다음 서희건설 상무이사, 그 다음에 뉴젠시티 대표이사, 그 다음에 우리 추진위 지도부 2명,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9명을 형사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어떤 걸로 하죠? 혐의는 저희가 이런 전부 다 그 저희들 그 배임 횡령이죠. 횡령 쪽으로 해서 예예. 예. 그리고 분양금은 그러면 세대당 얼마씩 부담하죠? 평균 3천만 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명 대한 200-3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에게 누젠시티나 사무인지구 재결조합에서 이런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연명부나 그 조합의 연명부를 우리한테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뭐는 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는 945명, 어디에는 1041명, 어디에는 1792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아여식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팩트를 애들한테 안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세대당 거의 한 3천만 원씩 조합에 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리고 그 비용들을 예.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썼다 사용을 했다. 예, 사업 진행을 쓴 게 아니라. 네, 예, 여기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2015년도에 그 뉴젠시티에서 기상동의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게 있어요. 1년 동안 얼마를 썼냐면 199억, 200억을 썼습니다. 사업 진행도 일치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뭐냐면 351구역 그 재개발과 임원진 5명이 우리 조합원들을 대표로 해서 지난 2년 동안 4년 동안이죠. 299억을 썼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승인한 적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아니면 어떤 절차에서 승인했다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섯 사람이 여기 회의록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섯 명이 다 승인을 했습니다. 이진원 조합장, 박병석 이사, 신범석 보조합장, 원내용 감사이사, 장희국 감사 이 다섯 명이 철저하게 우리 조합원들 290억을 공중문에 시켰습니다. 실타가 있는 걸 어떻게 뺐지? 결국은 그건 조합장, 그것도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글쎄, 조합장 직인이 있으면 다 빠지게 돼 있어. 그거 원래 안 주는 건데 실타게.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근데 이게 그 200억 쓴 내역입니다. 이게 쓴 내역인데요. 무슨 재수보다 벌써 실타게 있는 돈을 끊었디야? 이해가 안 가네. 자, 어떻게 뺐냐면요. 제가 좀 선명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뺐어요. 요게 지금 KB 대전 부동산 시타으로 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개발주와 임원지 5명이 승인을 하면, 이거를 뉴젠시티에서 요걸 가지고 KB 부동산 시타에서 지난 3년 동안 약 200억 이상을 뺐었습니다. 뺏은 과정에서 위약금 안 물었어요, 걔들? 위약금을 지금 거의 한 7억 4천만 원 물었죠. 그만 저 사기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재개발 조합 지지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얼마나 위중하고 엉터리인지를 그 돈을 뺏어 먹는 거고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그 상호 1구역 재개발 조합장 박병숙 이사 등 5명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뉴저지스 마찬가지고요. 서희건설 그다음에 취지 지도 2명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저기 재개발 조합이 승인된 곳에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불법으로 뭐 저기 홍보를 해서 이제 우리 저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불법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하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은 왜 재개발 조합이 승인된 곳에 왜 모르고서 왜 계약을 하셨어요? 그거 몰랐죠, 실체를. 실체를? 네, 몰랐었죠. 아, 그래도 그거 계약하시는 분들이. 본부장님, 그때 당시는요, 우리 조합원들은 다 지역주택 설립 인가 기준으로 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이 그랬지. 제가 이거를요, 본부장님, 이거를 재개발 조합이 가려된 거 확인된 걸 6개월 만에 확인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거기는 재개발 조합이 승인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승인이 된 곳에, 그러면 재개발만 할 수 있는 곳에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1명 이상에서 20명만 있으면은 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85입방입니다. 30평 이하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충북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건 좋다 이거요. 그러면 여기는 3호 1, 2구역은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곳이요. 조합이 설립된 곳. 아니, 제가 문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조합도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조합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그 원인을 그 조합장하고 그 상근이사들을 꼭 이번에 아주 처단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저희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법이나 관련 주택법이나 도정법.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한 거예요, 저희.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대부분 다 거기 위치적으로 한 분양가가 싸다는 이유로 저희도 조합원들이 거기에 이제 대부분 가입이 된 거고요. 이런 시체를 제가 확인하는데 7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이것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료 확인한 겁니다. 안 내놓습니다. 자료는. 네,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진행할 겁니다. 네, 네. 꼭 하셔서 네. 그 저기 저 아주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예. 아주 이번 계기로 해서 하셔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좀 여기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나머지. 하여튼 그 저희들이 그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그 여기 재개발조합 와 계신데 재개발조합 이진호 조합장 5명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거 안 돼요. 왜 290억을 모두 간여를 했어요. 근데 그 지주분들한테 220억은 책임이 없다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승인한 게. 이게 어떻게 손바닥을 가지고 손바닥 하루를 가리죠 그러면 어디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적극적으로다가 뭐 개입해서 뭐 이렇게 중재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저도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 삼을 거고요. 예. 도시재생과나 공동주택과 서울도청 건설 확인하는 일체 내용 없습니다. 아니 도정법에는 예. 이 사람들이 감독으로 돼 있어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승인을 내줬다고. 예. 그럼 이러한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수수방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재개발 조합에 무슨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는지 끔딱지가 있는지 뭔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붙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일만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 피해자들이.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에서 이런 걸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개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시에나 부에서 이런 내용을 어떻든 우리 조합원들한테 통신자한테 알려 인포메이션 줬다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하는데 누가 그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이 서민들을 울리는 것도 간에서 행정을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감독 기관이거든 사실 재개발 조합에 시에서 도정법에 강하게 제재를 하고 안전 행정청까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손은 안 됐죠. 손은 안 됐어요. 안 됐죠. 2015년도에 프랜카드가 청주 시내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시에서 업무적 직무유기죠. 제가 이 부분도 제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뭐 도시재단 그 직원 나오셨어요? 여기 계세요? 일로 오시라 그래봐요. 어느 분하고 어느 분의 기한 달려 보니까 국장님하고 식사한 것도 있던데 재개발 조합 임원진들하고 식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 흥청 망청이지 뭐.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 돈을 갖다가 아주 엉망으로 썼다는 거죠. 완전 쓰레기가 썼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한 거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던 게 모델하고 갖고 다 만들어 놓고 그때는 재건축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불법 아니고 모델하우스 짓게 되면 그건 불법이고요. 모델하우스는 그 불법입니다. 모델하우스는 그 저 주택가에서 공동주택에서 허가한 곳에만 그러니까요. 모델하우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거기는 홍보관, 홍보관. 네. 사기치려고 홍보관 하신 거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고 전국으로 다 90% 이상 된다고 재건축이라서 이게 100% 19년 4월 달에 입주라고 딱 전부 다 만들어 놓고 하니까 나이 좀 먹고 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 와서 하나 새 집 한번 지가 살아볼 때라고 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지 그런 거 다 아는 사람들한테 말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 청주시 관계자들 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저기 저 방조한 거예요, 방조. 예, 본부장님 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그 관련 내용만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됐다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이런 엉터리 같은데 가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게 업무 직무 유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조합원들 아침 일찍부터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청주지방검찰청 앞으로 가면 앞에 정문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좌우측으로 할 겁니다. 거기서 지금 11시 35분 됐는데요. 11시 어강에 11시에서 한 11시 10분까지 위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피켓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차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차에다 싣고 가세요. 또 쓰셔야 되니까. 또 쓰셔야 되니까. 끝나시면